네, 안녕하세요. 화천의 고추장 자리입니다. 오늘 월동봉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제 남들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.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했던 방식이 조금 봄에 습기가 좀 차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다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세진 소목이 다 탈착하시고, 지금철에는 벌이 싸나워요. 지금철에는 벌이 싸나오니까 면포를 꼭 착용하고 가세요. 면포를 꼭 착용하시고, 지금은 봉구가 형성이 돼 있어요. 봉구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잘 만지셔야 돼요. 이제 판 안 빠졌어요. 나나나. 이 사진 왜 안 들어가? 그 사진 소목이가 걸려요. 현재 옮기실 때 입구는 조금 크게 하세요. 크게 그냥 하루 이틀 크게 놔두시고 봉구 형성은 원래 이 안에다가 이제 보온판을 하나 더 넣는데요. 이게 이제 양봉에 쓰이는 보온판이에요. 양봉에. 요거보다 조금 얇은 거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. 뛰기가 편하니까. 너무 또 과보온을 해도 안 좋아요. 과보온을 해도 안 좋고, 근데 늘려야 되죠.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환풍이에요. 환풍. 그리고 너무 많이 보온을 하면 안 돼요. 지금 상황에서는 요걸 아직 안 막습니다. 안 막고 환풍이 좀 잘 되게. 그리고 바닥은 그렇게 보온 안 해도 돼요. 이제 겨울에 추우면 들어오니까 보온은 안 해도 되고. 여기서 이제 날씨 봐가지고 11월 15일 날 양보장은 요 안에 그 방석 있어요. 방석 좀 가까이 내 얼굴 방석 있어요. 그 방석 하나씩 얹어 주시면 돼요. 방석 하나씩 얹어 주시면 되고. 그러니까 뭐 1차, 2차, 3차에서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조금 간단하게 봉이 들어갑니다. 간단하게. 매년 저거 사기가 귀찮아서. 이렇게 하고 입구 좀 붙여주세요. 입구는 하루 이틀은 크게 놔둬도 돼요. 하루 이틀은 크게 놔두고. 이렇게 하면은 10월 30일 2차 보온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말씀해야지? 보온에 대해서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은 옷 종류는 벌이 막 담벼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검은 옷은 되도록 입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화천에서 고추장 자리였습니다.